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160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AY 밤무, AY 밤에 뜨는 무지개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이미 너무 신비한 색감과 독특한 작명 센스에 감탄을 해서 소개를 했었던 제라늄이죠. 꽃이 너무 예뻐서 예전 영상을 다시 살펴보는데 살짝 영상 편집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겸사겸사 한 편을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큰 꽃볼과 꼬불꼬불 풀일 사이에서 아름다운 색감을 보여주는 그 아이, AY 밤에 뜨는 무지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엄청 큼직한 화형. 옆에 비비엘리와 비교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사랑하여 단독샷으로 촬영을 한 비비엘리의 꽃볼도 밤무 옆에서는 그저 작은 꽃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전체적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접사로 꽃을 살려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엄청 커 보였었던 꽃볼이 막상 비교를 하면 조금 작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일 듯 말 듯하게 작게 꽃 안에 깨가 있는데 워낙 흐리게 있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빵빵한 풀이에 가득 찬 꽃은 감탄하게 만드는데요. 이름에 붙은 AY 아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꽃은 꽃잎이 둥글둥글한 모습입니다. 각 육종가님의 작명에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죠. AY와 AI, 아형과 아인으로 구분하는 이 한국 제라늄은 아형은 둥글둥글, 아인은 스텔라 타입인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들 내복색. 저는 인디핑크라고 조금 더 선명해진 타이밍에 인디핑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농담삼아 얘기하는 내복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크림색은 맞지만 은은한 옅은 보라색감으로 은은하고 창백한 내복색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의할 사항은 시간에 따라 그 잎의 아름다움을 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살짝 해가 졌을 타이밍, 3시에서 4시가 그 피크 타이밍인데요. 볕을 제대로 쬐고 있는 타이밍에는 이 색감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고요. 해가 직접적으로 꽃에 닿지 않는 타이밍, 저희 집에서는 4시면 빛이 지거든요. 남향 베란다입니다. 딱 그때가 어둡지 않고 그 색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세 번째, 창백한 보라의 대품. 육종과 최은경님의 밤무를 좀 더 살펴볼까요? 지난번에는 바둥바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나 최근에 육종과 최은경님으로 소개하시는 경우가 많아 바꿨습니다. 밤무는 아직은 조금 핫한 감이 있는데요. 요즘은 워낙 제라늄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그 제라늄의 인기가 꾸준하게 오래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최근에 펜시 제라늄의 하락세를 보면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비싸게 거래되는 펜시들, 많이 들여온 농장의 경우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죠. 물론 저는 지금 농장이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꽃과 열매입니다. 또 모르죠. 제2의 직업으로 식물, 제라늄이 제 인생에 탁 하고 들어올지도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예쁜 한국 제라늄이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쪽 산업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아이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는데요. 물론 제가 스스로에게 정한 마지노선이 있어서 그 선에서만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너무 이뻐서 리뷰해본 AY 밤에 뜨는 무지개 창백주의 시조새이죠. 이것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